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기쁜 소식을 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면 지금 태국에 이제 엄청나게 큰 태국의 힙합 페스티벌이 롤링 라우드 2023가 시작이 되죠. 부럽습니다. 예, 저는 태국을 못 가지만 부러워요. 카디비도 오고 트래비스 스캇도 오고 난리가 났죠? 저희 뭐 한국의 아티스트들도 대거 태국으로 가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 아티스트들 라인업들도 굉장히 빵빵하죠. 한국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힙합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한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이 이제 다음 달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4월 29일하고 30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 굉장히 눈에 띄는 라인업이 하나 있어서 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바로 밀리가 대망의 첫 번째 한국 공연을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라인업에 밀리가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밀리는 태국을 대표하는 가수만이 아니라 이제 월클래스로 가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밀리의 수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비디오를 하나 봤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 공연을 기념하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게 태국의 음악 시상식인 것 같아요. TOTY Music Award 2022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밀리가 출연해서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연달아서 세 곡을 부르거든요. Welcome이 있고 랑나무이와 수권 이렇게 세 곡을 부릅니다. 랑나무이 같은 경우는 패치즈가 프로듀서였고 네임엠티가 피처링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권은 이제 최근에 공개된 밀리의 신곡이고 Welcome은 뭐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는 밀리의 이름을 검색하면은 수많은 라이브 클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밀리가 특히 그 LA Rising과 손잡고 Hell in the Clouds 같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봐요. 물론 코첼라도 한몫했고 퍼포먼스 보면 그 작은 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밀리의 공연을 보면 대부분의 댓글들이 파워풀하다, 에너제틱하다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는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이제 월클로 가고 있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리의 공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TY Music Award 2022에 출연한 밀리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이 앞에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소울 가수처럼 부르는 거 좀 재밌어. 이 공연의 재밌는 점은 자신의 히트곡들을 밴드 라이브 세트로 편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인터내셔널한 느낌으로 편곡이 됐는지 한번 잘 들어보죠. 죽이는데? 와, 편곡 좋다. 라이브 세트로 꾸려도 진짜 멋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해주나? 한국 공연 나올 때도 이런 라이브 세트를 데리고 오는 건가요? 아, 좀 기대되는데? 와, 진짜 공연 자체가 이제는 뭔가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고 많은 경력이 느껴지는 그런 공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밀리의 공연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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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진짜 한국 공연을 웰컴 해야 될 것 같아. 에이
에이. 야, 밀리 또 히트곡이 많잖아요.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때는 공연 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또 궁금하네. 미쳤어. 아마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아마 밀리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미러 미러 때문이라도. 근데 아마 이 폭발적인 라이브 공연을 본다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입을 담을 수가 없을 거야. 진짜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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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락나무이로 바뀌었죠? 사실 이 곡은 네임엠티랑 그 주고받는 랩버스가 진짜 괜찮았는데. 에이, 에이. 아, 근데 편곡 진짜 좋다. 원곡의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되게 좀 세련된 편곡으로 바뀐 것 같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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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가끔 듣는데 좋아해요. 스페치즈가 잘 만들었지. 아, 한국 올 때 밀리뿐만 아니라 뭐 YPP 식구들도 오겠지만 스페치즈도 왔으면 좋겠어. 아, 또 그 생에 그걸 또 생각이 나네. 스페치즈 생각이 나네. 이 수건 이거는 제가 사실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곧 나오죠? 어. 에이. 굉장히 블루지한 편곡이다. 아니 이제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공연 무슨 20년 차 디바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 무대에 자신감이 엄청 있다는 게 그냥 공연에 느껴져. 야. 참 밀리는 못하는 게 없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다 잘해, 다 잘해. 참 이런 퍼포먼스 보면 진짜 몇 년 동안 밀리의 성장세가 엄청 빠르고 가팔랐어. 야, 버스터 라임즈 저리 가라네. 이런 공연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사실 작년 한국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에서 제가 이제 뭐 한국 아티스트들도 다 좋아하지만 눈여겨봤던 해외 아티스트는 JP The Wavy였거든요. JP The Wavy 공연도 너무 끝내줬고.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응력이나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거는 밀리가 아마 장난이 아닐 거예요. 무대가 아마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예, 밀리의 공연이 그만큼 에너제틱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밀리가 한국에 오는 거 너무 환영하고, 밀리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지만 우리 YPP 레이블 식구들도 오는 것도 너무 환영하고, 스페치즈도 왔으면 좋겠어요. 스페치즈도 간혹 이렇게 DM도 하긴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다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폭발적인 밀리의 공연을 이제 다음 달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